금수저 16회. 황태용은 황현도와 공유했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다. 황현도는 이미 나 회장의 피가 묻은 황태용의 옷을 검찰에 넘겨 황태용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다. 이승천은 할머니에게 이젠 금수저가 필요 없다며 환불해달라고 한다. 금수저 환불해달라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는 할머니. 할머니가 금수저 마지막 규칙 얘기를 하자 이승천은 황태용에게 전화한다. 이승천은 황현도가 금수저 마지막 규칙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황태용은 황현도의 금수저를 찾아 도신으로 갔다가 알렉스가 한 말을 떠올린다. 황태용이 나 회장을 죽인 범인으로 쫓기고 있다는 사실에 나주희와 우여진은 부활 방법을 상의한다. 우여진은 황현도에 맞서봐야 소용없다며 금수저로 황태용과 이승천을 다시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럴 순 없다는 나주희. 황태용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이승천 집에 와있다. 엄마는 만두국을 해준다고 한다. 황태용은 부모를 버린 자책감에 죽은 아버지의 환상이 보인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빠. 황태용은 엄마가 끓여준 만두국에 황현도의 금수저를 사용하려 한다. 알렉스에게 황현도가 기증한 금수저를 받는 황태용. 황태용은 만두국을 황현도의 금수저로 먹는다. 만두국을 먹자 그동안 황현도가 저질러온 악행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만두국을 먹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황태용. 엄마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는 태용이. 황태용은 엄마 건강하세요라며 뒤돌아서 뛰어간다. 엄마는 태용에게서 승천의 느낌을 받는다. 황태용을 위해 단서를 찾는 주희와 승천. 이때 왕 작가에게 전화가 온다. 황태용은 황현도를 만나기 위해 집에 오는데 영신이 누명을 벗는 걸 돕기로 한다. 황현도와 마주하는 황태용. 황현도는 비밀 계좌에서 2조 5천억 원이 기부됐다는 전화를 받는다. 황태용이 몰래 기부한 것이다. 금수저로 밥을 먹고 황현도의 기억을 소환했다는 황태용. 황현도가 권요한을 죽이는 영상을 발견한 왕작가 주희와 승천은 이를 확인한다. DSTV에선 방송할 수 없다는 PD. 나주희는 우여진의 뷰티 채널에서 틀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동안의 정 때문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자수의 기회를 준다는 황태영.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제거해버리는 황현도. 우여진은 황현도의 충격적인 고발 영상을 공개한다. 목을 졸려 정신을 잃어가는 황태용 쓰러지는 척하며 장식품으로 황현도의 머리를 내리쳐 위기를 모면한다. 분노에 휩싸인 황태용을 말리는 이승천. 이때 황현도가 꽃병으로 이승천을 내리친다. 황현도는 금수저를 갖고 뒤쪽으로 나가고 정문엔 경찰이 도착해 있다. 황현도를 기다리고 있던 서영신, 죄값은 받고 가라며 황현도를 멈춰 세운다. 이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황현도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다. 끌려가는 황현도를 보는 영신과 태영, 승천. 승천은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나주희는 도와줘서 고맙다며 예전에 정나라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한다. 황현도 고발 영상을 내보낸 탓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김 장군이 우여진을 에스코트해 나간다. 우여진을 오랫동안 짝사랑한 김 장군의 결실을 맺는 순간 흐뭇하게 바라보는 나주희. 황현도와 황태용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 황태용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 회장을 살해한 도구를 찾은 태용의 비서. 결정적 증거로 태용은 풀려난다. 풀려난 황태용을 제일 먼저 반기며 달려오는 나주희. 둘은 꼭 껴안으며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꾼다. 고생했어, 승천아. 이제 다 끝났어. 주가 조작된 죄가 남아있다는 황태용. 범행 도구가 발견된 걸 들은 황현도. 황태용을 죽이라고 지시한다. 황현도가 자르라고 한 나무가 아깝다는 정원사. 황태용은 와두라고 한다. 황태용은 짐을 싸러 집으로 들어가고
나주이는 왠지 불안함을 느낀다. 자신의 금수저를 챙기고 짐 정리를 하는데 가사도우미가 주스를 놓고 간다. 독이 들어있는 주스를 드는 황태영. 서영씨는 명색이 엄마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며 인기척 기업자 황태영의 방문을 연다. 주스컵은 깨져있고 황태영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구급차가 들어오자 황태용이 잘못된 걸 직감한 나주이. 흰 천에 덮여 사망한 채로 나오는 황태용의 나주이는 우연한다. 꿈이었던 웹툰 작가로 성공한 이승천, 제목이 금수저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에게 열정과 성실함을 물려받은 자기가 금수저였다고 말하는 이승천. 태용의 비서와 결혼한 승아, 금수저로 부모가 생긴 이승천, 모두 이제야 행복을 찾았다. 김장군과 결혼한 오여진네도 아기도 낳고 행복하다. 하지만 정나라의 아빠가 비 때문에 자신의 친손녀를 납치한다. 황현도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다. 나주이는 석방을 보며 인간은 평등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황태용을 죽인 약을 조금씩 섞여 먹이는 서영신. 도신의 승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죽이지 않겠다고 황현도에게 속삭인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 요한 오빠랑 준태 죽게 한 머리니까. 권요한의 아들이 준태란 걸 알면서 이용한 게 용서가 안 된다는 영신. 주식 투자를 가르친다는 점원사 한성훈을 취재하러 온 나주이. 태용이의 느낌이 난다. 태용의 집에 있던 정원사가 금수저를 사용해 태용과 바뀐 후 주스를 먹고 죽은 것이었다. 태용과 바뀐 정원사와 마주친 둘은 서로 몰라본다. 읽으면 읽을수록 슬픈 책이더라고요.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기도해야겠어요. 이름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도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승천의 기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한성훈. 이 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